자, 그렇다면 드루킹과 관련된 김경수 지사의 이런 활동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도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앞으로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드루킹 측은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댓글 활동이 보고됐다고 주장한 바가 있죠.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도 드루킹의 활동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드루킹 김 씨 측근은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공모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메시지를 경공모 회원들에게 공유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이 경공모 발음을 어려워한다고 해 경인선에 새로운 뜻을 부여해 활동했다고도 했습니다. 김정숙 여사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김경수 지사와 경인선을 직접 찾았습니다. 문 대통령이 드루킹의 활동을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와대는 터무니없다고 답했습니다. 청와대는 앞서 문 대통령이 보고받은 적이 없고 관여할 일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오히려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정부 여당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수사 때 정치적 피해 당사자로서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여론조작과 정치 개입 같은 사태가 또 반복될지 종지부를 찍을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최지원입니다.